할머니. 잘한다. 아래 사람한테 거짓말이나 시키고. 아,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? 그냥 절 부르시죠. 요리조리 핑계 대면서 내뺐는데 무슨 수로 불러? 야, 아, 우리 할머니 여기서 보니까 아주 10년은 젊어 보이시네. 아, 그래도 한복은 좀 참아주시지. 할머니, 우리 백화점 갈까? 내가 할머니 생신 선물로 한 벌 쫙 뽑아드릴게. 준영엔 안 돼.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줘요. 아, 나 지금까지 할머니 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었잖아요. 고등학교 때 네 맘대로 음악한다고 가출하고, 대학교 2학년 때 배낭여행한다고 갑자기 연락 뚝 끊고, 술 먹고 길에서 잡혀온 건 수십 번이고. 더 해? 할머니, 이번만큼은 할머니 말 들어. 인주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차라리 다른 여자 만나. 준영이는 안 돼. 안 지 얼마나 됐다고. 처음부터였어요, 준영 씨 보인 거. 준영 씨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인주 생각한 적 없어요. 나쁜 놈인 거 아는데, 할머니 생각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,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. 이번 딱 한 번만 할머니가 쳐줘요. 나 안 되겠어요. 그 아이는 이 할머니 죽기 전 평생 수건이. 이번에도 또 아리랑이에요? 좋아요. 명장 만드세요. 할머니 마음대로 하세요. 상관없잖아요. 안 그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. 아무리 재능이 있다고 해도 내 손자 며느리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줘. 할머니. 준영이 재능 타고난 아이야. 진짜 준영을 위한다면 네가 놔줘. 뭐예요? 오늘은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. 형이 드디어. 지효씨. 어, 준영씨 왔어요. 아, 지사하다. 아버님 병원에 계신다고 왜 말 안 했어요? 최소방, 원래 제가 속이 깊어. 아주 깊어. 아, 준영씨도 와서 좀 봐요. 아버님 따분하다 그러셔가지고 너무 재밌어. 이 사람이,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 거야?